어른들 넣어 주김에 물을 갈아주니까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주 싱싱해요. 신선한 달걀을 샀더니 계란이 너무 조그매요. 밥 먹어. 누가 누가 왜 지져? 뭐야?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잘 먹겠습니다. 어디 안 먹어? 물 먹어 저기. 장보러 가는 길입니다. 전복 숙박을 해볼까 해서 재료를 이제 사러 가고 있어. 내장 드려요? 네, 내장 따로 빼서 내장만 따로 하고요. 시계수에 이게 뒤에 거 흥덩이 얼마예요? 이렇게 주세요. 요거는 머리만 잘라서.
남편이 딱 앉으면서 엄청 예쁜 목소리로 우와 잘 먹겠습니다. 항상 이 리액션을 해주더라고. 근데 밥 너무 잘했다. 밥 너무 맛있어. 밥 맛있어? 그래 언니 같은 리액션을 해주란 말이야. 어떻게 가식적이야? 맛이 없어 그러면은? 없어. 나 진짜 억울하네. 밥 더 있어? 더 안 줄 거야. 이게 깻잎이 포인트거든. 깻잎을 이렇게 깻잎 향이 느껴지게끔. 엄마가 해주신 장조림. 고기 엄청 많이 넣었어. 오빠 준다고. 맛있다. 오늘은 보쌈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삶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 먼저 삼겹살 수육육을 사봤고 이거는 앞다리살이에요. 앞다리살도 같이 사봤어요. 두 개를 삶을 거고 그리고 오늘의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갑두티. 요즘에 매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서리꾼 유튜브입니다. 원래 단맛이 안 나는 거는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 봐요. 조금씩 먹게 됐어요. 끓여내고 끝. 준비 오이 먹어볼래? 오이는 안 먹잖아 구둥이가. 그치? 아 귀여워. 아 뜨거. 아 뜨. 이거는 삼겹살이고 오빠. 이거는 돼지 앞다리살이야. 맛있다.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감이 없어. 장난해, 장난해. 아, 오빠는 탄산이 안 좋아하세요? 구름이는 안 되잖아, 알잖아, 그치? 구름아, 오늘의 요리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줘. 마늘만 들어가고 향신료 들어갔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